같아요. 맞아요. 척추 동물로서 호흡은 아가미 호흡으로 대부분 하고 그다음에 지느러미로 헤엄치는 동물. 근데 실제 물고기가 양서류나 파충류나 조류나 포유류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분류거든요. 생물부터 시작해서 고등어까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대부분이 아가미 호흡 한다고 했었잖아요. 대부분 아가미 호흡을 하지만 일부 물고기는 우리가 그 물에 빠져든다고 하잖아요. 익사. 익사하는 물고기도 있어요. 근데 생물학을 처음 배울 때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물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익사는 네. 보이지만 여기 기수역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 서식지에 따라서 크게 많이 틀려지거든요. 기수역의 특징이 뭐죠? 한 200종, 200여 종 정도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가 않고 엄청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어떤 잠자리, 그래서 우아에서 날아다니는. 그래서 이 담수 생태를, 담수 생태계 또 육상 생태가 좀 틀리게 좀 별도입니다. 그렇게 직접 잡아서 보실 거고, 대략 나오는 종들은 여기 프린트물 나중에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쭉 사진들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생긴 물고기구나. 그리고 처음 생물을 동정. 레인지 열심히 하지. 근데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가장 많이 쓰이는 또 하나는 네. 우와, 투망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천에서 이렇게 투망을 치시는 분들 있으면 바로 핸드폰을 누르세요. 112 불법입니다. 현행 겁니다. 현행 거. 근데 이거 왜 보셨어요? 저희는 조사증이 있어요. 저희는 보이시죠? 여기. 조사증. 어메. 그것도 잘 보고 와서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면 돌이나 이런 데는 요 족대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종수. 근데 유형을 하거나 빨리 움직이는 애들 있죠. 족대 잡기 힘들어요. 족대 보자마자 도망가요. 그럴 때는 투망을 그리고 그냥 밑에 하고 저 위에 하고 망 하나씩 걸어놓고 막 뛰어놀고 잡으면 안 돼요. 그거는 또 다른 방법이죠. 최신 방법. 강망이라고 해서 쳐놓고 하루 정도 있다가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많이 잡힐 수 있어요. 아 참. 여기서 쳐놓으면 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이걸로 잡으시면 돼요. 제 고기 사고 가서 아무것도 안 사.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익수 교수님 수업 들으셨죠? 네. 거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는 마지막 제자. 그래서 거의 다 강사분들이 김익수 교수님 제자거나 아니면 같은 쪽에 계신 박사님들이셔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유명하신 분들. 거의 다 유명해. 거의 다. 거의 다. 아니, 거의 다. 거의 다. 다시 3분의 1을 잡으면 돼요. 잡아봤어요. 이렇게 치면 쉬면 돼요. 여기서 아니, 어디까지? 어디까지 나왔어 이제? 이게 진짜 치기 어렵더라고.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몇 던질 것 같아요? 35, 32, 40, 40은 될 것 같은데. 40? 네. 야, 근데 꼬리가 이렇게 짧지? 얘는 이름이 가물치예요, 가물치. 네. 양은 많이 몸을 버려서 많이 봤어요. 저희가 그 보통 얘기할 때 외래종 하면 베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 가물치는 우리나라, 중국, 토종이네. 일본의 토종 물고기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쪽에서 이제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뭐라 팻말에 적어 놨냐면 악마의 물고기, 오는 즉시 죽이시오 라고 적혀 있는 물고기가 이 가물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무기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얘가 큰 것들은 1m 이상 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용이 되기 직전의 단계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산모들한테 이제 위험한 타고 해서 C라인이야, C라인. 아니죠. 뭐가 저렇게 진드기가 많아요? 어디요? 진. 이거를 구워서 먹잖아요. 네. 오금 비린내가 얼마나 흘리는 애들 이거 주는 건가? 못 먹어. 침 흘린 데는 땅강아지. 네. 이게 가물치라는 종이고요. 저기 살았어요. 통가리. 네. 저기 안에다 보여. 그죠? 봉고리. 이거 한번 더 보여 보실래요? 맞죠, 그지? 잔이 여기로 갔다. 지쳤어, 그래서. 아줌마, 아줌마, 난 모르겠어. 운전 보고 와야 되겠는데. 여기 있는 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참나 죽겠네. 누가 이 잡으셨지? 오. 산도 들어가니까 난가 보다. 요 사이즈로 물고기 체험 마치시면 물 한 병 드리겠습니다. 36도? 14도? 14도? 네. 몇 도실 것 같아요? 몇 도실 것 같아요? 사진 찍으세요. 5도? 5도 나왔어요. 10도 8. 아시죠? 다 틀렸어요. 17도. 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고유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어항에도 있던데 당연히 잡았나 보네. 많이 잡았죠. 예,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금방 죽어요. 네. 빨리 죽는다. 성격하구나. 그죠? 요거는 고정을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셨는데 이미? 뻣뻣해. 7분만. 자, 요건 뭘까요? 붕어. 네, 붕어예요. 붕어도 종류가 많아요. 참붕어. 참붕어는 좀 이따 참붕어 나와요. 제가 참붕어를 보여주고, 토종붕어를 보통 참붕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영붕어. 설명을 해주는데.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온 붕어가 또 있어요. 걔는 떡붕어라고 이 체구가 되게 높은 애들이 있어요. 댐이나 이런 데 많이 박는 거 있어요. 자원용으로 들어온 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에서 이제 낚시용으로 많이 풀려고 중국 붕어도 또 많이 들어와서 섞여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 맞히시면 물 가겠습니다. 물. 참붕어예요? 아니, 우리 큰아들. 근데 현명해요.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 짠. 흰줄 납쪽에? 아니야? 참붕어. 떡붕어. 우리 안개줄. 그냥 다 부르 붕어가 3초가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해요. 근데 얘 방금 전에 했는데 붕어라고 붕어라. 붕어라고 훌륭히 얘기를 했는데. 붕어구나? 붕어야, 붕어. 개 같고. 송사리. 송사리. 아, 우리 농장에 있으니까 알아. 지금 배가 불룩해서 얘는 수초에다가 산란을 알을 붙이는데 5월부터 거의 9월까지 계속 산란을 해요. 수초에 계속 붙여요. 송사리, 대륙 송사리. 우리나라 두 종 있어요. 새우는 좀 일단 할게요. 아까 그 말한 네. 외물개. 외물개 맞아요. 외자라는 게 우리나라 물고기 중에 이름이 네. 가만히 하나보다. 그리고 자들비 안에서 난이 났다. 수수 안에서 보호 새끼들. 글쎄 아주 순수한 잔데. 개 아마 무슨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개가 한 마리 잡혔어요. 네. 얘 아까 힘 좋던데요. 다른 배. 다른 개까지도 커요. 네. 근데 이게 새끼네. 우리나라는 네 타입, 일본에는 여섯 타입. 그래서 찌개는 찌개네. 안 찍기만 하면 틀려. 대륙 송사리는 안 나왔나? 개새끼. 네. 아, 그래요? 개새끼 그러니까. 이거는 송사리인지 대륙 송사리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네, 다들 때 한번 보고.
안 나온 게 자원이랑 비교했을 때 식사가기가 정구치, 대륙송사리, 동작에도 잡고 막 그래요. 아, 동작에도 났어요? 네, 동작에. 그래서 그렇게 죽인 다음에 고정을 해요. 네, 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안락사 시키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안락사 죽을 거야. 쟤는 진짜. 안락사까지. 이게 척추동물에 듣는 마취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 안락사제요? 사람한테도 마취 같아요. 물에 옮겨놓으면 깨어나기도 해요. 아. MS 투투투라는 말. 아니. 어머, 아니 걸어간다니까 내가 얼른 받고 싶긴 했는데. 대관차. 아이고.